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네, 안녕하세요. 희성스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6월에 예고편을 올렸었던 동물원 둘레길 본편을 준비하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언택트 퀴즈쇼 시즌 1 이후에 오랜만에 출연한 연락봉땜님도 함께 했는데요. 우선 라면 하나 후루룩 먹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가다보니 벌써 현대미술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이후로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10분만 늦었으면 엄청 기다려야 할 뻔했습니다. 주차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동물원 둘레길의 출구이고요. 입구는 동물원 정문 우측에 있습니다. 동물원 입장료는 요즘 이 정도 하네요. 이제 오프닝을 하고 출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솔로김님이 뛰어가서 따라가 보았더니 이유는 화장실이었네요. 저도 온 김에 들렸다가 가야겠어요. 괜찮았어요. 예. 수영장 능선 셀파로 일한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아까 전에 코칭 이거 알려주신 분을 소개를 못했네. 바로 이성수의 언택트 퀴즈쇼 시즌 1의 주인공이신 솔로김 씨입니다. 야, 벌써 또 2년 만에 또 우리 희성이랑 같이 또 여기 오늘은 과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둘레길이에요. 뭐 실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번 돌아볼게요. 천천히 오늘은 속도보다는 이렇게 좀 자연을 멋삼고 또 좋은 공기도 마셔보면서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까? 네. 네, 한번 가볼게요. 연락봉 따인님의 가방은 모두 촬영 도구인데요. 무겁게 괜히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안내 지도를 보고 오늘 갈 곳을 확인해 보는데요. 네, 저희는 빨간 길이 아니라 녹색 길로 갈 것입니다. 자세한 경로를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공원 둘레길은 크게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스인 동물원 둘레길은 약 4.5km 정도로 영상과 같이 동물원 둘레의 아스팔트 길을 걷는 코스고요. 두 번째 코스인 산림욕장 둘레길은 약 7km의 외곽을 도는 코스로 영상과 같이 일반 산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산림욕장 코스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동물원 코스로 왔는데요. 그럼 그 여정을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웃으며 시작했는데요. 동영상에 입문하신 연락봉 따위님도 핸드폰으로 많이 찍으셨습니다. 여기서 1시간 반 거리가 되는 이 코스가 이제 바닥에 아스팔트가 있는 코스고, 요 산으로 올라가면 2시간 반 코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는 이제 산속을 다니다 보니까 어제 마침 또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왔고 해서 아마 좋은 공기와 또 이런 것들 많이 마시면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갑시다. 자, 화장실 여기 깨끗하니까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화장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미리 화장실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분 정도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요. 야, 너 뛰어보면 어떻게 해? 이렇게 흙길이 시작되면서 흙길과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낙오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아, 아니네요. 뒤에 있네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연락봉 따위님은 지리산을 하루 만에 오르내리는 산악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너무 둘러져 가지라. 어? 너무 둘러져 가지라. 아빠가 너무 가까이서 찍더라고요. 드론 띄운다. 아빠가 요즘 드론을 사고 싶어 하는데요. 이 정도가 이게 워필이 될지 모르겠네요. 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물에서 저기 뭐 샤워를 했대. 여기서요? 이 동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아. 근데 지금 물이 없어서 아마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선녀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기점인데요. 이만큼 온 건데. 예. 여기 온 거잖아. 야, 그래도 55분, 1구간이 55분이었는데 되게 빨리 끝났다. 55분이요? 이게 55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은 55분으로 가는데 우리 한 30분 뜬 것 같은데 지금? 30분도 안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체감 시간이에요. 나 30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셰르파가 잘못 안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선녀보수까지 왔는데요. 여기가 1구간이 아니고 1구간은? 얼음골 숲이 있는 여기가 1구간 55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엄청 빠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네요.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사람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파를 뚫고 두 번째 기점인 아카시아 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멋있기도 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달달한 커피 한잔 했는데요. 아빠가 보여주다가 피 같은 커피를 쏟았네요. 그날은 1년에 몇 번 없는 좋은 날씨였는데요. 사실 아침에 비가 오고 계속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취소되었다가 갑자기 급조해서 온 날이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추억의 게임을 했는데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서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쉽지만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아니, 너무 길다, 생각보다. 아빠랑 한번 해보자. 빠빠빠빠빠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생각해보니 갈 길이 바쁘더라고요. 아직 네 구간 중 한 구간도 가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오르막이 있다가 이제는 평평하거나 내리막길이 계속 나오네요. 아까 많이 올라갔었어서 지금은 편하게 내리막길인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막 뛰어다녀. 너무 편해. 뛰어. 세 번째 기점인 자연과 함께하는 숲에 도착하였습니다. 뷰도 멋있네. 동영상에 입문하신 연라뽕따이님의 작품 영상입니다. 그런데 누굴 찍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1구간인 얼음골 숲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뛰어가는 이유는 다리 건너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구간 얼음골 숲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구간까지 달려가 볼까요? 여기가 1구간 끝 같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 55분 코스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1시간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으로 세 구간이 남았는데요. 남은 세 구간은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딩은 아니지만 맛집 3호점도 공개합니다. 그러면 동물원 둘레길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